타바타의 텐션 업 흥 폭발 노래방 호이 파니 파니 정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칠 월요병을 확실히 날려버리는 최파타 노래방 레모델 넘버 7 스튜디오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월요요정 텐션요정 우리 호이 김아영씨.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봄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목소리 가수 김재한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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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호이 머리 뭐예요? 네. 힘 좀 줘봤어요. 이제 밀고 있는 머리잖아요. 이거는 꼭 우리 호이가 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또 그것도 고데기 줘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할 것 같아. 내가요? 예, 예. 그렇게 또 안 했지만서도 근데 또 사실 또 오늘 이제 뭐 좀 기쁜 날이기 때문에 네. 예, 드디어 아저씨가 나서 드디어 만난 날이에요. 맞아. 아니,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재한 씨는 예. 2019년 네네. 그러니까 4년 전에 만나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네. 얼굴이 똑같다. 아 감사합니다. 더 예뻐졌어.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안 느껴지네. 그렇지. 아유, 뭐, 감사합니다. 나이를 뭐 얼마 하긴 그렇죠. 이제 4년 전에 뭐 더 애기였다가 아, 되려 조금 더 이제 네. 뭔가 약간 이제 성숙미도 이제 나오면서 예, 예. 그럴 수 있는 여전히 네. 그냥 소년 같아요. 소년이지만 일단 인사 좀 해주세요. 네네. 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김재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최파타에 또 오랜만에 나오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우리 김호영 선배님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진짜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 얻으면서 힘 얻으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갖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선아 씨가 드디어 만났다 김재환 김호영. 콘서트에서 윈드와 그러니까 윈드의 팬클럽 이름이에요. 네. 윈드와 텐션 끌어 올려로 호영 씨랑 친해지고 싶다고 한 재환님 두 분 다 MBTI E로 저세상 텐션이신데 네. 오늘 화정 언니 너무 기 빨리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이런 기는 뭐 빨려도 좋죠. 아, 그럼요. 예, 예. 기 받는 거죠 예, 예. 뭐. 예. 근데 그 이제 그때 그러셨었잖아요 콘서트에서. 네네. 그러고 나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전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통화는 했었는데 예. 이제. 뵙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네. 통화도 이제 하고 뭐 톡도 주고받고 네. 만남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서로 네. 이제 스케줄이 안 맞는 관계로 못 만났다가 네. 드디어 최파타가 성사를 시켜주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너무 특별한 날인 거잖아. 그렇죠. 예. 9968님이 네. 재환님 목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신곡 봄바람 기대됩니다.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바로 아유. 오늘 오후 6시에 김재환 씨가 네. 새로운 싱글 앨범 봄바람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렇죠. 6개월 만에 발매되는 거라고요. 예. 예 어쩌다 예. 보니까 6개월이 됐습니다. 예. 뭐 이따 6시에 이제 나오겠지만 살짝 스포 가능합니까? 살짝 부르면은 어허. 아스라이 코끝을 스친 봄바람 어렴풋이게 향기가 생각나는 밤 다른 쯤은 가람에 꽃비 날리면 꽃비 날리면 그대 없는 내 맘에 다시 피어나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와. 아니 지금 아니, 목을 안 풀고 와가지고 아니 목을 안 풀어서 이 정도면 뭐 사단 나지 그치 사단 나지 목 풀면 난리 나죠. 아니 사실 지금 재환 씨가 딱 소절 들어가자마자 화정 DJ랑 저랑 눈 딱 마주치고 이 노래 돼 이 노래 이거 되지 돼 돼요 야, 이거 너무 됩니다 너무 하고 왔단다 이거 돼요. 근데 좀 다른 봄바람이야 돼 갑자기 확 이게 오늘 이거 야 이게 뭔가 예. 살랑살랑 일렁이는 봄바람이 아니라 요즘 봄바람이야. 뭐가 갑자기 요즘 봄바람. 네. 앞부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니 확 와 와다. 이거 왔어. 네. 진짜 잘 될 거야. 진짜야. 아스라이 코끝을 스친 봄바람 어렴풋이게 향기가 생각나는 밤. 이거 돼. 됐어. 이거 된다. 돼. 이거 돼. 돼. 이거 돼. 안 되면 밀어줄게. 아, 감사합니다. 돼.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돼요. 돼. 이거 느낌이 너무 왔죠. 너무 좋다. 아니 이거 지금 애지간한 촉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희도. 예. 근데 이 노래 한 소절 듣고 딱 정말 찐으로 리얼로 이렇게 온다?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정말이야. 진짜인데? 감사합니다. 뭐 이문세 씨의 봄바람도 벚꽃
연금 송이고 그렇죠. 예. 어, 그렇긴 하지만 네.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예. 어, 지금 화난님께서 늘 다양한 장르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재환님 이번 앨범은 어떤 스타일인지 또 이번 앨범 곡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거나 더 노력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이번에 더 신경을 쓴 부분은요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보 우리 속보에 의하면 네. 어,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재현 씨가 데뷔 초창기와 다르게 근육도 많이 붙고 어. 벌크업을 한 거예요? 아 사실 그 벌크업이라기보다는요 저 근육을 많이 키웠구나. 아 근육도 근육인데 네. 어? 그 유산소를 그냥 많이 했어요. 제가 아, 요즘 정말? 그 공복 유산소. 아, 살 많이 빠지죠. 살 많이 빠지죠. 취미가 들어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세상 어려운 건데 네. 공복이 유산소 뛰는 그러니까. 거. 네. 근데 살은 아. 쫙쫙 빠지잖아. 그러니까 네. 그걸 그렇죠? 해야 돼. 네.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동네가 좀 같으면 같이 뛰면 좋은데. 예, 네, 그러니까요. 멀어가지고 네. 힘드네 그게. 유현일 씨가 재환님 순간 목소리 조용필님을 느꼈어요. 어. Bounce 이거 조금만 불러주세요. 아, 조용필 선배님이 갑자기 나온다고? Bounce 뭐지? Bounce 그때가 떠났으면 이런 거. 오 있어 있어. 오 있네. 혹시 해봐요. 그때가 돌았으면 잘하시네요. Bounce 그때가 돌았으면 뭐 이렇게. 야. 네. 아우. 아니 근데 우리 재환 씨는 네. 물론 이제 호영 씨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어떤 게 이렇게 확 아주 너무 좋아서 막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어.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일단 TV에 이렇게 비춰지거나 그 너튜브로 예. 이렇게 뵀을 때 그냥 너무 그 긍정적인 기운? 예, 좋은 기운이 맞아. 너무 느껴져가지고 예, 예, 예. 그리고 뭔가 좀 배울 점이 많은 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아우, 뭔가 선배님, 선배 후배 아니면 형 동생 사이로 지내게 예, 되면은 예. 아, 너무나 배울 점도 많고 너무 기분 좋게 예.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운을 받아라. 야.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만나셨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의 느낌은 또 달라요? 아니면 어 사실 예. 여기 그 댓글에서 예. 선배님하고 만나면은 또 되게 기뭐 이렇게 극강의 기, 네, 기가 어. 되게 세서 기 빨리시지 않으실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기가 빨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따뜻한, 좋아지는 예. 그 따뜻하고 아. 다정한 예. 예 맞아요 다정하고 느낌 네. 있어요. 수준 있어요. 아. 아니 근데 그럼 우리 호영 씨는 오늘 머리에 네. 왜 그렇게 힘을 준 거예요? 아 저요? 재현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 오늘 복합적이에요. 또 복합적이죠. 또 일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로 그치. 요즘 예. 밀고 있는 머리기도 예. 하니까 유난히. 오늘 잘 말렸네. 잘 말렸네요. 어. 월요일에 잘 말렸네. 그렇죠. 네. 우리 재현 씨는 가끔 이런 머리 해볼 생각 있어요? 아니요, 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두상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아니 뭐든 안 어울리겠어요. 어. 우리 재환 씨가. 좀 앞머리만 하는 거네. 아유. 선배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 기분 좋게 네. 오늘 코너 만나볼게요. 자 주제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청취자 이승연님께서 차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거짓말 안 하고 정말 20년 만에 대청소를 했네요. 봄맞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버릴 거는 버리려고 큰맘 먹고 집안을 뒤엎었는데 어머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깜짝 놀라고 있죠. 그래서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내 방에 이런 것도 있었어? 넘버 7 스파밤. 와 이거 재밌겠다. 맞아요. 사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가끔 손님이 와야 또 정리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좀 바자회를 한다 이래서 억지로 물건을 가져갈 때 또 정리가 좀 되고 어때요? 우리 재현 씨는 좀 청소 잘 하시는 편이에요? 청소요? 예. 청소를 생각날 때마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자주 하는 거네? 예. 그래서 원래 자취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은 게 변했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자취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에? 형이 사줄게 형이 사줄게 갑자기요? 어 그럼 필요한 거 있다 얘기 알았지 아 있잖아 너한테 퍼줄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집안일 막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도 또 얼마 지나니까 또 귀찮아지다가 네. 요즘은 다시 또 하게 되고 하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편인 타입이네.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네. 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쌓아두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필요 없는 건 즉각 즉각 없애는 편이에요?
어, 안, 그러니까 안 쌓아놓으려고. 어, 아, 맞아. 저런, 저런 마음이. 네. 어. 우린 또 의외로 못 버리는 게 좀 있거든. 우린 또 잘 못해요. 네. 우린 또 한층 쌓아뒀다가 이게 또. 이제 어, 너무 넘치겠다. 야, 그러면 또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그냥 또 확 또 정리하고. 하고 또 그런 네. 스타일이죠. 맞아. 자, 20년 만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거 정말 옛날 골동품도 많이 나올 텐데. 그렇지. 보석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고 와 이런 쓰레기를 내가 왜 갖고 있었나 하는 것도 많이 그럼, 나올 거고. 그리고 그렇게 찾던 게. 어, 어 그치. 꼭 그날 나오지. 어, 어. 어.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승현 님이 만들어준 내 방에 이런 것도 있어서 넘버 7 빠밤 7위입니다. 시간 내 필요해 네가 또 누군가 만나기 기초까지 내가 널 잊을 수 있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왜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시간이 필요해 추억을 추억이라 받아들이기엔 7위 김재환 시간이 필요해 노래 나올 때 같이 불러달라고 와 그거 불러주실지 몰랐어요 아유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예전에 외화 시리즈를 진짜 자주 봤는데 그 중에서도 말괄량이 삐삐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여러 매체를 통해 미드 영드 등 다양한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TV에 방영해주는 외화 시리즈만 볼 수 있어서 다들 그걸 비디오로 녹화해놨었거든요 맥가이버, 사브리나, 엑스파일 등등 추억 속에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와 근데 이런 건 좀 보물 아닌가? 보물이죠 예. 재환 씨는 잘 모르겠지. 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외화 시리즈 본 기억이 나요? 비디오를 어, 비디오. 넣어서 녹화를 하잖아요. 어~ 저도 그걸 했었어요. 초등학교. 네, 그 추억이 초등학교 있어요. 때. 초등학교 때. 뭐 녹화했었어요? 아, 그 마스크라는 영화인가? 어, 그쵸 그쵸. 짐 캐리 나왔던 맞아, 맞아, 거. 맞아 맞아 맞아. 네. 아직도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기억이 나요. 그거를 좀 햇살 좋은 날에 녹화를 해놨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 초등학교 때 마스크를 그럼 이거 맥가이버 뭐 사브리나 엑스파일은 우리가 또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예, 예 그렇죠. 어, 옛날에. 와, 근데 다들 다 좋은 것만 하셨네. 어, 그렇지. 어. 그리고 전 기억나는 게 지금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 천사들 합창이라는 아,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시죠? 멕시코. 멕시코. 에, 우리 에, 저기 히메나 선생님. 어. 이뻤지, 이뻤지. 마리아 호아키나. 그래. 그리고 거기서 통통한 약간 통통한, 신술 굳은 그래, 애들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 그래, 아우, 그런 아이고, 게 있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맞아 이런 게 나오지 아 그리고 우리 재환씨 시간이 필요해 이 노래 노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 원래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계속 따라 어, 불러주세요 따라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어, 예, 예. 그냥 음정 박자 신경 안 쓰고 만약에 예. 가다가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그냥 예. 불러제끼면 예, 되는 예.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예. 어, 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7위고 김재환씨 시간이 필요해 듣고 올게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 닮은 습관 하나 버리기가 자 김재환 씨 아, 시간이 네. 필요해 들으셨습니다. 아니 네. 지금 우리 뭐 들어왔잖아요. 그러게요. 아, 아니 또 진짜. 우리 또 재환 씨 팬분께서 팬, 네. 팬분들이 음흠. 지금 또 오늘 재환 씨 오늘 음원도 나오고 채파다 나오셨다고 네. 또 이렇게 또 도시락을 아니 그럴까 도시락을 저희 것까지 또 너무 예, 감사해. 네. 아이고 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신다. 아, 감사합니다. 예. 와. 근데 오늘 그 봄바람이 너무 너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지금 네. 아직 아무도 못 들은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만 그렇죠. 살짝 어, 그런 거죠. 어, 어. 어. 근데 진짜 느낌이 좋아. 아, 정말요. 예. 정말로. 어, 정말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약간 좋아하는 선율이야. 그 리듬. 어, 그리고 나는 그 창법도 너무 맞아. 좋아. 약간 이렇게 하는. 아니 그리고 약간 그 창법이 아까 지금 시간이 필요해도 그렇지만 우리 네. 재환 씨가 약간 얼굴과 얼굴의 느낌과 네. 이 목소리 톤 느낌이 좀 다르죠. 달라. 어. 그래서 그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근데 약간 이 곡을 선배님께서 약간 좋아하실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예. 아까 그 북을 주셨잖아요. 책 주셨잖아요. 근데 그 책에 사극을 어렸을 때 맞아, 맞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풍이거든요. 그런 풍이거든. 네.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진짜 뿌듯합니다. 뭔가 괜히 막 선배님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아니 딱 듣자마자 딱 우리가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확 와닿았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따 오후 6시에 봄바람 기대해주세요. 0298님이 와우 김재환씨 너무 노래랑 목소리가 좋네요. 40대 후반 아재여서 요즘 가수들을 잘 모르는데 오늘 노래 듣고 감동했어요. 신곡 봄바람도 꼭 찾아 들을게요. 아직 얼굴도 검색을 못해봤지만 얼굴 모르고 팬 할래요. 두산 베어스 4번 타자 김재환 좋아하는데 가수 김재환 더 좋아할게요. 흥하십시오. 어이구 이모까지 정말 김재환 씨 모르는데 그럼 네. 딱 노래 듣고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럼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네. 지금 와. 영업 당한 거죠.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어? 자 그러면 이승현 님이 보내준 내 방에 이런 것도 있었어 넘버 7 빠밤 6위입니다. 내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어 알아? 네.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청년들이 6위 YB의 담배가게 아가씨. 비디오의 친구 카세트 테이프도 빠질 수 없죠. 아버지가 음악을 진짜 좋아하셔서 항상 24시간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주셨거든요. 그 시절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녹음해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잖아요. 특히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담배가게 아가씨 송창식님 테이프는 아직도 안방에 있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보물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와, 그게 아직 테이프 있으면.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뭐 비싸게 좀 이렇게 거래되죠. 만약에 이제 그 송창식님의 팬이거나 네.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는 테이프 자체가 거의 귀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예. 아 우리 재환 씨가 불의 명곡 YB 윤도현 특집에서 담배가게 아가씨를 불러서 최종 우승을 했어. 그래서 이 노래 잘 아는구나. 예, 저번 주에 이제 네.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맞아. 예. 굉장히. 그때 우승하고 울었다면서요? 어 엄청 울었어요. 어머머머. 네. 왜 어떤 감정이 이렇게 또 올라와서? 어 왜냐면은 제가 윤도현 형님하고 그 통화를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형님께서 제 음악적인 고민을 상담을 해주셨는데 예. 그때 제가 앞으로 제가 뭐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해서 뭐 이런 음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했는데 좀 잘 들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그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선배님께서 딱 트로피를 들고 딱 주시는 순간 내가 뭔가 좀 증명받은 것 같기도 그렇지, 하고 그렇지 또 오지 또 왜냐면은 그 이런 장르를 주변에서는 저한테 아 너 안 된다 이거 한국에서 할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막 제가 무대에서 춤추는 것도 아 너 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넌 발라드만 해라 그 왜 춤을 추냐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네. 이번 그 무대로 약간 증명한 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올라오더라고요. 좋지. 네, 네. 아 그러면 딱 와닿죠. 네. 그럼 올라오지. 아, 그래서 아 그래도 윤도현 선배님도 엄청 진짜 우리 후배를 위해서 그렇게 네. 한 시간 동안 통화해 주시고. 아 네. 그럼요. 네. 그 윤도현 형 굉장히 따뜻한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진짜 따뜻해. 네. 맞아요. 네, 네. 박재희 씨가. 저도 2001년 수능 수험표가 아직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함부로 버리게는 안 되잖아요. 저도 있어요. 예, 근데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이렇게 그렇지. 이제 이삿짐 정리하거나 이럴 때 있으면 그걸 또 그 자리에 놓는다. 아니 박재희님이 저랑 같은 적이네. 저도 아, 동일한 번이니까. 그렇구나. 예. 그랬네. 와, 네. 배선빈 씨가. 네, 저도 이사하며 보니까 침대 밑에 쌍꺼풀 테이프가 뭉텅이로 있더라고요. 저 7년 전에 쌍수했는데. 8년 넘게 제가 침대 청소를 안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쌍꺼풀 테이프.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는 소용이 없는 없으니까.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었어. 예. 야, 8년 넘게 이제 묵혀뒀던 거지 그게. 그렇지. 뭐 8년 넘게 청소를 안 한 것보다는 발견을 못한 거죠. 제 구석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앞은 좀 했겠지. 그 속은. 뭐. 그렇죠. 네. 자 이승현 님이 보내준 내 방에 이런 것도 있었어. 넘버 7 빠밤 5위입니다.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별일 아닌 듯하다가 가슴이 내려앉다가 스치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걸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봐 5위 김범수 나타나. 한때 유행했던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 아시죠? 저도 이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봐서 그때 유행했던 현빈씨
트레이닝복. 아~ 인테리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반짝이 트레이닝복을 샀는데 이게 아직도 제 방 옷장에 있더라고요. 아휴, 옷 정리하는데도 거의 반나절은 걸렸어요. 호영 오빠 공감하시죠? 아, 공감하죠. 하다마다. 예. 아, 이게 있었구나. 이때 우리 이거 하나씩 다 그럼. 사고 막 입고 사진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 예. 재환 씨는 시크릿 가든 할 때. 예. 예.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이제 그 트레이닝복하고 네. 거품 키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그, 그래서 저는 카푸치노. 아, 카푸치노. 예, 아직도 그 향수가 그 드라마 향수가 있어서 예. 뭔가 거품 있는 음료를 맞으면은 어, 그때 그 생각이 나요. 네, 그, 아, 여기다 묻히는구나. 네, 묻혀봐. 따라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동생들은 네. 뭔지 모르는 어, 애들 그렇지. 많으니까 예, 예. 아, 너무 막 아저씨 같다. 어, 하지 마라. 막 어.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아, 우리 귀여운데? 세상에. 아. 거품 있는 음료수만 먹으면 무조건 이제 묻히는구나. 예, 예. 그러면 누가 닦아줘? 그거는 이렇게 예, 연인이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제가 닦게 되더라고요. 다들 막 셀프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예, 예. 맞아. 이때 맞아. 카푸치노 그 거품 키스가 있었죠. 참 유행이었죠. 그렇죠. 거품 키스도 아니다. 이렇게 닦아준 거잖아. 맞아, 맞아. 어, 이렇게. 어. 예. 그 잇몸 일으키기. 예. 그럼 잇몸 일으키기. 잇몸 일으키기.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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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윤미 씨가 화장대 서랍에 얼핏 보니까 하얀 게 있더라고요. 진주인가 했더니 아이 어금니였어요. 아이고. 치과에서 예쁜 통에 담아줬는데 통은 어디 가고 아이 치아만 있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이렇게 지붕이를 던지고,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던질 지붕이 없으니까 다 높으니까. 그럼. 자, 이준영 씨가 제 방에는 20년 전 가정용 펌프 게임기가 있어요. 운동할 거야 할 거야 해서 들고 왔는데 한 번도 안 켜봤네요. 아, 맞아요. 펌프 있었지만. 이거 막 어 뭐 살 빠진다고 운동한다고 막 이러는데 맞아 맞아. 예. 아 이게 집에 예. 있었어요? 그 집에 예, 있었죠. 우리 있었어요. 예, 게임하는 것처럼. 예. 어 얘기해 줄게 있다. 자 잠시 3부에서도 김호영 씨, 김지연 씨 함께 올게요. 나 때는 말이야 그게 집에 있었는데.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저하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의 김호영 씨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김재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렸으니까 아, 두 분 네, 아주 가깝게 보세요. 구하다 63님이 아,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주판이 나오더라고요. 어? 아마 어릴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는 법이 기억이 안 나요. 와. 우리 지현 씨 주판 알아요? 주판은 아는데요. 어. 저는 그거 약간 어떤 그 인상이냐면 되게 똑똑한 친구들 다니는 거. 어. 어. 주산학원. 어, 맞아. 옛날에. 암산하고 그랬잖아. 그렇지. 같이 뭐 예, 예. 뭐 3,650원이 올리고 어. 7,000원은 뭐 10,000원.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놀기 좋아하고 까부른 애들은 그걸로 맞았어. 이제 두 개를 놓고 그, 맞아. 스키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어, 그러다가 이제 자빠져 봐야 예. 이제 어, 그만하고 그걸로 이제 엄마한테 한번 머리를 이렇게 한번 혼나 봐요. 맞아. 어렸을 때 주산학원이 주판학원이 있었죠. 그렇죠. 주산이라고 그러나? 주산. 주산학원이 있었죠. 예, 예. 어.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암기 암산 하면서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올리고 올리고. 어머나? 어머. 예. 어머. 우리 SBS 이인권 아나운서가 어? 보내 주셨어요. 예. 어머. 저도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받은 시험 표 어, 목걸이를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출근하기 싫을 때마다 보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 나는 출근하기 싫을 때마다 보는데 큰 도움이 되어 한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안 된다. 어, 보통 이제 초심을 잃지 마자 이때 내가 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근데 지금은 막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럴 때마다 보면 맞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돼. 어, 그땐 그랬지 그러고 넘기는 거야. 야. 왜냐 이미 지금 됐으니까.
아니 난 도움이 된다고 할 줄 알았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맞아. 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건 잘 안 버리게 돼. 맞아. 자신의 얼굴이 또 붙어 있고. 이거야말로 기념이고. 그렇죠. 맞아요. 예. 이거는 뭐 저장하는데 큰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잘 안 보게 되지. 그렇지. 맞아. 네. 이런 공사님이. 네, 저희 집 장롱에는 2002년 월드컵 두건이 아직도 있어요. 다시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건 못 버리겠어서 이사 갈 때도 꼭 챙겨가게 돼요. 그날의 환희와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끔 보면 그냥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느낌 이 정말 즐거웠고 우리 그때 모두 온 국민이 흥분하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기억이 나니까 맞아. 갖고 있으면 좋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쌓이는 거야. 맞아. 이거는 이래서 못 버리고 이건 저래서 좋고 이유가 있어. 맞아요. 네. 자 이승현님이 보내준 내 방에 이런 것도 있어서 넘버 치스 빠밤 4위 곡입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4위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한때 딱지를 모으는 것도 유행이었잖아요. 저는 편지함에 딱지도 잔뜩 모아두었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딱지치기나 공기놀이를 해서 진 사람이 매점 가서 빵 사오는 벌칙도 받았는데 그 시절 함께 놀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네요. 아, 근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치고 재환 씨 어렸을 때도 이런 걸 했어요? 고무줄 놀이, 뭐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는 못했고요. 술래잡기는 했어요? 술래잡기. 저희는 이제 얼음땡. 얼음땡을 했고. 네, 얼음땡을 많이 했고 딱지는 저희는 이제 전 되게 재밌는 추억인 게 아바타라는 스티커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래갖고 여자 친구들하고 더 많이 놀았어요. 저는 여자인 친구들하고 더 많이 놀았어요. 초등학생 때. 왜냐면은 아바타가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그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요. 그 스티커를 사가지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아바타 캐릭터에다가. 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남자 친구들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하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지. 네. 재밌어. 옷 네. 갈아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사서 막 모으고 갈아입히고 막 예쁜 거 하고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미니홈피도 많이 꾸미고 그렇지. 그때 또 그런 쪽으로 넘어가죠. 또.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술래잡기 얼음땡이까지 뭐 말뚝박기 뭐 말타기 고무줄놀이 망가기 이런 거는 이제 몰라. 그렇죠. 저는 뭐 동네에서 뭐 했어요. 고무줄놀이 네? 잘했을 것 같아. 잘하겠죠. 아주 그냥 잘 올라갔을 것 같아. 그럼 거기에다가 공기를 얼마나 잘했게. 저 공기 많이 했어요. 그래요? 공기 네. 공기. 닦고 그러면 50년 많이 막 그렇지, 15년 그렇지, 막 이런 그렇지, 거 하잖아. 막 꺾기 해가지고 아리랑 하고. 아리랑까지 하는 또 이런. 아리랑이 뭐지?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해서 하나 이렇게 잡는 거. 잡는 거. 기술 테크닉. 3388님이 오늘 세 분의 화음이 처음 잘 맞았어요. 이거한테 좀 잘 맞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느낌이 네. 좋았어요. 이혜원 씨가 울 재환이 호돌이 알아요? 우리 집에 호돌이 저금통 있는데 하셨습니다. 호돌이 알아요? 호돌이 알아요? 호돌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아는 호돌이는 역에 걸려 있는 그림. 그렇지. 역안에 예. 맞아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념으로 거기에 있었던 거니까. 거지. 예. 그렇죠. 굿즈죠, 굿즈. 그쵸. 캐릭터. 88 올림픽 마스코트. 문정아 씨가 이사할 때 발견한 고등학교 때 옛 남친의 선물과 편지에 너무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셨으면 당황하고 당황했던 게 사실은 뭐 근데 귀엽지. 그때 당시 그 쓴 거 같은 거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럴 수 있어. 추억 소환이 되는 거지. 추억은 또 추억이니까. 그럼 그리고 이때 썼던 그런 말들이 얼마나 귀엽고 그럼 맞아요. 그때는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치. 그리고 그때 굉장히 노숙하게 썼다고 해도 어른인 것처럼 썼다고 해도 너무 애기지. 왜 아니에요. 자 이승현님이 보내준 내 방에 이런 것도 있었어 넘버 7 빠밤 상입니다. 주인공 나야 나 나야 나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이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탄한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아우 시원하게 짝짝 번호 내또 아주 그냥 아우
3위 원어원 나야 나. 바퀴 달린 신발 휠리스 기억하시나요? 제 동생이 이 신발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샀거든요. 그래서 한때 동네의 인싸 완전 주인공이 됐었죠. 그때는 이 신발을 엄청 애지중지했는데 지금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네요. 맞아요. 바퀴 달린 신발 세븐이 신고 맞아요. 이제 문에 나왔었죠. 예. 필리스. 아 이거 신어봤었어요? 어, 저 이거 신다가 예. 진짜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아직도 막 와. 어, 그래서 나중엔 잘 타게 됐어요? 근데 아니면? 그게 많이 타게 되면요 뒤에가 뚫리는 거 아세요? 구멍 뚫리는 거?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타다가 이렇게 타다 정지할 때는 네, 브레이크 하려면 뒤꿈치 이렇게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타면은 거기가 이제 닳고 구멍이 뚫리는구나. 구멍이 나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제가 탄 기억이 있어요. 두 켤레 버린 거 같아요. 재밌게 타봤어요. 그래도 뭐 잘 탔네. 저는 공연할 때 이걸 타본 적 있어요. 제가 하는 역할이 약간 조금 비현실적인 인물이었어가지고 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뭐 진짜 이렇게 그냥 뭔가 말하자면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그냥 슥 지나가는 그런 효과를 무대에서 이런 걸 신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스톱이 잘 돼야 되잖아. 연습해갖고. 그럼 또 안 그러면 저쪽 벽에 부딪히. 또 운동 신경이 또 있지 또. 자, 6684님이 저는 서랍에 내 생애 첫차 계약서가 있어요. 운전면허 따고 제가 매달 열심히 일해 적금해둔 돈으로 경차 샀는데 지금은 개인 거래에서 보낸 지 1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의미 있는 차라 계약서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대박! 거짓말처럼 3일 전 별다방 갔다가 제 첫 차를 봤어요. 어머. 번호판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머. 와, 이런 거 되게 어머. 12년 됐는데. 세상에. 개인 거래에서. 예. 개인 거래 차를 이제 보냈는데. 보낸 거지. 어머, 3일 전에 우연히 길에서 본 거잖아요. 예. 번호도 그대로고. 근데 죄송한데 별다방이 뭐예요? 아유. 자, 이따 얘기해 줄게. 내가 얘기해 줄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또 그 상호로 명을 나갈 수가 없잖아, 라디오에서. 커피 파는 스타. 거. 거기까지 됐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타가 뭐야? 별이란 뜻이잖아. 예. 그래가지고 어, 뭐야. 7742님이 저는 중학교 때 산 뉴키즈 언더블럭 뮤직비디오 VHS 테이프를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말이죠. 나의 첫 번째 오빠였어. 그래. 뉴키즈 언더블럭 진짜 예. 옛날에 난리 났었지. 우리 재환 씨는 제일 처음 막 팬이다 뭐 이런 아티스트는 누구였어요? 제게 열광했던? 저는 아기 때 김광석 선배님. 아니 너무 또 의외인데? 진짜로 김광석 선배님, 유재하 선배님. 어머. 그리고 저는 팝 아티스트를 진짜 좋아했어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에릭 클랩튼 좋아했고 그리고 그린데이 엄청 좋아했고 여튼 팝 아티스트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네 김광석 선배님 뭐 이렇게 저희 막 이문세 선배님 막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그러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행보가 남다르네요. 남다르고 그런 음악들을 막 찾아 듣고 막 이러더라고. 기타도 잘 쳐요 우리 재환 씨는. 맞아요. 막 초등학생 때 등교할 때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이제 슈퍼주니어 선배님 그 당시에 로쿠꺼 뭐 미라클 야 그런 음악 들을 이제 주로 많이 듣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그때 학교 등교하기 전에 이제 에릭 클랩튼 레일라라는 곡 듣고 막 등교하고 막 티어스 인 헤븐 들으면서 막 등교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쪽 감성이었고. 예. 그래서 5866님이 역시 한국의 브루노 마스 김재환 브루노 환스. 네. 손명희 씨가 예, 2000년도 핫했던 마시마루 엽기 토끼 인형이 아직 있어요. 바느질 배울 때 바늘꽂이로 사용했는데 지금도 바늘이 그대로 꼽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23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같은 생각들이 있어. 드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 마시마로 엽기 토끼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진짜. 이거 뭐 그렇게 이제 가방에 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그럴 정도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나갔죠. 이순봉 씨가 정리하다가 찾은 아내 졸업 앨범에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코, 눈, 턱 어디 하나 지금의 아내 모습이 없습니다. 어릴 때 집에 집이 불타서 졸업 앨범과 사진은 다 없어졌다더니 순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러니까 처리를 잘해야 돼. 없애려면 다 없애셔야 돼. 이게 딱 한 개가 남았었구나. 그러니까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수연님이 보내준 내 방에 이런 것도 있어서 넘버 7 스파밤 2위입니다.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돼 선생님의 2위 유인신의 공부합시다.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시절에는 집안 족보 조사해 오기, 불조심 표 만들기, 통일 글짓기 이런 숙제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 책장 안쪽에는 어릴 때 숙제했던 공책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걸 아직도 안 버렸어? 하고 놀랐지만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나깨나 불조심이라고 쓴 도화지를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 이런 표 만들기 숙제 많이 했었죠. 너무 했죠. 예, 예, 예. 불조심 포스터 그리고 저축. 통일. 했죠. 저축도. 지원 씨는 통일 이런 건 안 했을 것.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불조심도 안 했고? 예, 불조심도 처음 들어. 그렇죠. 그렇구나. 예. 우리는요, 우리 때는요, 미술 시간에 내지는 이제 그거를 포스터 그리고 포스터를 막. 그리기를 해요. 그럼 뭐 했어요? 어렸을 때 이런 표 포스터 뭐 이런 건 안 했어요? 저희는 그냥 종이 접기. 다르지. 예. 아예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렇지, 맞았어. 그래. 그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전제 전교에서 이거 이제 포스터를 그리면 제일 잘 그린 학생한테 최우수상 상을 줬어요. 그럼 그거를 교실에 교실이 아니지 복도에 걸어놨었지. 그래. 그런 영광이 있었어. 우리 영광을 좀 누렸나 봐. 저요? 예. 저는 글짓기 같은 거 잘 나갔다. 그래, 글짓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 예. 그때 그랬었죠. 나 제이씨가 크크크크 전 고3 때 수능 과목이었던 필기 정리 공책을 못 버리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라 두꺼운 스프링 노트가 너덜너덜해졌는데도 가끔 꺼내보면 열심히 뭔가를 했었던 어린 날이 너무 기특해서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버릴 수가 없는 거고 있으면 가끔 보면 너무 맞아. 너무 추억에 잠기고 진짜. 옛날에 그 결심이 보이고 손때 묻은 그게 윤중인 씨가 유치원 때 꼭두각시 춤출 때 입던 족두리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손녀한테 씌워봤는데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거는 뭐 보물이다 보물. 아니 심지어 손녀한테니까 이게 지금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얼마나 예쁘겠어 그 족두리가. 그럼요. 유혜영 씨가 저런 앨범에 제가 몰랐던 뮤지컬 할인 티켓도 있네요. 95년 거네요. 삐삐 회사에서 할인권을 받았네요. 어머 기억이 새록새록 삐삐 저런 최파타와 7942. 7942. 그때 그랬죠. 맞아 삐삐로 막 파리파리. 파리파리 뭐. 1004 천사. 천사. 486 486 사랑해. 자 9292님이 저는 워너원이 광고했던 과자 젤리 봉지들의 얼굴이 나와 있어서 상자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재환아 여전히 응원하고 있어. 좋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과자 젤리 봉지들. 그렇지. 거기 이제 얼굴 있고 이러면 이게 팬들을 못 버리죠. 저도 집에서 오랜만에 그 봤는데요. 있더라고요. 지금 정리하다가. 와 근데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빨리 갔나 싶더라고요. 너무 애기애기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시간이 참 이렇게 빠릅니다. 맞아. 자 그러면 이승현님이 보내준 내 방에 이런 것도 있었어 넘버 7 스파밤 1위 곡입니다. 휘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1위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제가 아무래도 버리지 못하는 병이 있나 봐요. 정말 치워도 짐 정리는 끝이 없네요. 오죽하면 엄마가 고물상 차릴 거냐? 라고 했는데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어떻게 한 번에 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이고 지고 가렵니다. 이렇게 봄맞이 대청소 끝 엔딩. 결국은
안 치웠다. 안 치웠다. 근데 이런 건 치울 수가 없어. 잘 안 돼. 그리고 사실 이런 건 그렇게 뭐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큰 박스나 트렁크에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큰 덩치 있는 거 이런 거 못 버리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런 걸 좀. 아니 또 근데 아까 느끼셨어요? 120 나올 때 화음을 싹 넣는데 아, 예. 또 화음을 또 싹 또 그러니까. 하니까 또 우리 둘이 또 살더라고. 아유 정말. 자 1619님이 저는 엑스맨이나 실제 상황 토요일 등등 그때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을 CD에 구운 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어머나. 그치, 이제 CD지 CD지. 맞아. 맞아. 엑스맨. 참 와.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예. 예. 0214님이 경찰 채용 시험지를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긴장감과 설레임을 여전히 가지고 아,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쵸. 예, 그쵸? 그때 정말 초심. 네. 야, 그렇구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이 많네요. 아니 저도 제가 연극학과 그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시험 볼 때 그 수험표 얼굴이 예, 있는 거 예. 아직까지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부분 좀 갖고 있죠. 괜히 버리기가 뭐해. 그런 건 좀 버리는 사람이 조금 굉장히 특별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딱, 감성적으로 조금 예. 우리랑은 조금 안 맞지. 그리고 또 자기 얼굴이 딱 있으니까. 그럼. 그게 뭐 얼굴만 맞아요. 이렇게 찢어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갖고 있죠. 예. 맞아요. 자 0214님이 그게 읽었어요. 자, 아 그랬어요? 이제 아, 광고 듣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이승현님 재밌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 발매되는 김재현 씨의 신곡 봄바람 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자 오늘 재현 씨의 신곡 컴백 첫 방송 네 최파타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진짜 이 첫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너무 기분 좋고 네.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 그러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봄바람처럼 진짜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그냥 이 노래를 딱 듣고 사실 평을 사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또 우리가 또 저기 오버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 말을 좀 많이 아꼈는데 좀 아낀 거예요. 자제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데? 진짜 좋았어. 예. 물론 뭐 개인적인 뭐 차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린 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 6시에 발매되는 김주현 씨의 신곡 봄바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끝곡으로 김주현 씨의 달팽이 준비했거든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호영 씨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야겠다. 끌어올려. 자 끌어올려. 난 세상에 제일로 빠른 달팽이가 되어서 너에게로 에러